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어? 우와, 진짜 댕기용 강아지다. 어, 저기요, 어, 한번 쓰담쓰담 해봐도 되나요? 미안한데 안 된단다. 우리 또리는 암컷인데 발전기가 와서 예민해. 발전기? 그래, 그래서 지금 중소화수술하러 병원에 가는 길이란다. 어? 한마디로 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 우리 또리는 여자애라니까. 또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요즘은 중소화수술은 필수기도 하고. 아이, 또리야! 어디가! 야! 또리 녀석 불쌍하네. 룰루랄라. 아, 댕댕이 하윙 하윙. 어? 너 혹시 시바견이니? 어? 너 방금 나한테 욕한 거야? 아니, 그냥 시바견이냐고 물어본 거지. 뭐, 그런 셈이지. 어, 그럼 너 중성화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님? 중성화 수술? 내가 그걸 왜 해? 아이, 넌 강아지니까. 어? 맞아, 난 강아지였어. 그래, 아이, 너 이제 그 시명 아저씨 되는 거 아님? 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꼬자라니. 아직 여자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어보고. 이럴 순 없어.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아휴, 학교에서 집까지 뛰어왔다. 예,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내가 아무리 강아지라도 설마 중성화 수술을 시키시겠어? 네, 원장님. 아, 수술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탱댕이가 더 수업이 크기 전에 수술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커서 하면 또 고생이잖아요.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오마이갓 so crazy 또 제 말을 얼마나 안 듣겠어요. 아! 예스 예스, 그건 돈 머리 걱정 마세요. 우리 애가 치즈 돈까스를 좋아하거든요. 치즈 돈까스 먹으러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올걸요. 그때 뚝 떼어버리죠. 지니어스. 안돼, 이렇게 내 청춘이 잘려나갈 순 없어. 아이선, 아들, 다 듣고 있었니?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마비야! 아이소, 댕댕아,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말하면 병원에 안 따라올까봐 그런 거야. 그런 변명감이 필요 없어요. 엄마는 정말 잔인한 강아지야! 어? 너 여기 있었냐? 학교에서는 미안. 그냥 장난친 건데. 리아야? 아니야. 네 말이 맞았어. 오늘 니네 집에서 자도 될까? 이유는 물어보지 말고. 어? 그래. 배고프구나. 우리 집에 가자. 가자. 얘들아, 밥 맛있게 먹으렴. 댕댕이는 우리 집에서 자는 거 엄마한테 허락받았지? 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먹어. 왜 나는? 자, 망고도 밥 맛있게 먹어. 이게 또 시작이네. 망고도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7개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슬슬 강아지 사춘기가 올 때긴 하지. 근데 요즘 따라 점점 심해지잖아. 슬슬 중성화 수술을. 깜짝이야! 화장실이 급해서요. 화장실. 쟤가 왜 저래? 그러게, 미쳤나봐. 그만 좀 해.
꼬녀석, 너도 어쩔 수 없이 중성화 당하는 거야? 안 되겠어. 망고는 내가 지켜줄 거야! 냄새... 망고야, 요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망고? 너 그러면 안 돼! 어머! 얘가 이제 반항까지 하네? 망고야! 이 늦은 밤에 어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어머! 망고 녀석, 저런 걸 보다니! 망고 이 멍청한 녀석! 대놓고 그런 짓만 계속하다간 충성화 수술을 다 하고 만다고! 나도 집에서 저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댕댕아, 마미가 항상 오줌은 화장실에서 싸라고 했지?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망고를 지켜야 해. 아, 저기, 죄송해요. 잠깐 망고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망고, 일로 와. 빨리! 망고가 공격적이네. 수술을 하면 약간 온순해진다고 하던데. 망고가 아무래도 이제 암컷을 찾으려고 하는 게 분명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역시 하는 게 좋겠지? 망고야, 너 이제부터 잘 들어? 응? 그래? 너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간 병원에 끌려가고 말 거야. 하지만 내 동물적인 감각으로 암컷을 찾으라고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다고. 이 녀석, 너 평생 고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뭔데? 멍? 그런 말도 모르는 거야? 자, 그럼 내 말 잘 들어. 갑자기 주인님의 친절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갑자기 많이 준다거나 좋은 곳에 산책 가자고 하면 계속 가기 싫다고 해. 알겠지? 왜? 도대체 왜? 산책은 좋은 거잖아. 간식도 좋은 거고. 멍청한 녀석! 그냥 돈가스나 간식 같은 거 먹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마. 알겠지? 어? 저 둘이 내 방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망고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 산책 갈까? 그러면 돈가스 간식? 그러면 눈꽃 치즈 스위트 왕 돈가스 간식? 가자! 망고야 가자! 이 멍청한 녀석, 내가 가지 말랬잖아. 저기 댕댕아, 어제 너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 여기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 많이 걱정하시던데. 엄마가요? 네, 여기 있는 것도 들켰어. 단물이 도망쳐야 돼. 이제 내 차례일 거야. 나 너무 두려워. 어떡하지? 댕댕아? 댕댕아, 너 어디 가셨어? 넌 리아 집에 있었다면서? 엄마 쫓아오지 마세요! 전 절대 돈가스 같은 걸 안 먹을 거고요! 그게 눈꽃 치즈 스위트 왕 돈가스라고 해도 절대 안 먹을 거예요!
Then that's my son. 엄마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미안해. So sorry.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충성화 수술을 시킬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는 치과를 데려가려고 한 건데. 그리고 우리 아들 나중에 장가도 가야 되는데 충성화 수술을 왜 시켜? 에? 저는 제가 강아지라서. Oh, no, no. 우리 아들이 오해를 했나 보구나. 아들, 절대 never 그럴 일 없어. 너가 사랑니가 더 잘하기 전에 뽑으려고 했던 거야. 그럼 엄마, 저 진짜 중성화 안 해요? Yes, 물론이지. 그 대신 치과는 가질 거지? 네. 어휴, 오늘따라 발이 떨리네. 어휴. 어휴. 아유, 사랑니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겨?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